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새로운 카메라를 어제 사왔습니다. 이렇게 파우치까지 주셨어요. 판매자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날씨도 덥고 습한데 제가 이거를 쓸 줄 모르니까 한 번만 설명, 정말 기본적인 것만 뭐 끄고 키고 녹화하는 거, 그리고 뭐 생각보다 엄청 촬영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설명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자, 이게 충전기, 이게 충전선 두 개, 그리고 이게 여분 배터리. 배터리 진짜 조그맣지 않아요? 무겁지도 않아 심지어. 그리고 이거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같이 들어있긴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붙이는 건가? 그리고 짜잔, 이렇게 보관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실리콘 케이스를 주문했는데 지금 폭우로 인해 쿠팡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짠, 짜잔. 고프로 샀고, 고프로 H입니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10을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없는 건데 같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낭이 동영상 조금 찍어봤고요. 의외로 버튼이 좀 빡빡해서 제가 누를 때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오즈모 포켓보다 화면이 한 5배는 큰 것 같아서 이렇게 찍는 거는 진짜 너무 좋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화면, 저는 이 화면이 녹화하는 본인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기능은 고프로 9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쌌나 봐요. 대신 여기다가 이제 액세서리를 껴서 위에다 화면을 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대신 이 음성이 오즈모 포켓보다 괜찮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즈모 포켓하고 얘하고 같이 놔두고 똑같은 화면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제가 이거 말을 안 드리려고 했네. 이거를 켜가지고, 나한텐 이 버튼이 조금 빡빡해. 아니, 왜 안 켜지세요? 응? 왜 안 켜지지? 응? 배터리가 다 됐나? 어제 제가 뭐 누르다가 그냥 그대로 잔 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어제 뭐 막 눌러보고 하다가 배터리를 안 끄고 이걸 그냥 잤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직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긴 한데, 여기에 화각이 있어요, 화각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서 바꾸더라? 아닌데? 여기 있다. 이게 화각이, 뭘로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가 아무도 없는 직원의 자리인데, 화각을 보시면, 이게 조금 넓은 화각, 요게 광각. 오, 멋있어. 그리고, 슈퍼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니. 너무 좋아. 이게 확실히 오즈모 포켓하고는 성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화각으로 쓰면 될 것 같다. 근데 이 각도도 사실 이 오즈모 포켓 옆에다 갖다 놔볼게요. 비슷하게 나오게 하려면 한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영상의 화각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이거랑. 초점이 안 잡히네. 아무튼 화각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고를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지금 이 키보드 끝에도 안 보이고, 같은 라인에서 찍어도 한 오즈모 포켓은 이만큼 나오던 게 이 정도 나왔거든요. 아까 똑같은 자리에서. 근데 고프로는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여기까지는 같이 나옵니다. 저 뒤에 책꽂이까지. 가까이에서도 더 넓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대만족입니다. 진짜 대만족.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브이로그는 얘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표시는 뭐지? 그리고 화면을 눌러도 원래 오즈모 포켓은 그거에 맞춰서 뭐라 그래야 되지? 초점이 변하는데 얘는 초점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따가 똑같은 곳에 놓고 저를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리고 방금 발견한 거, 이거 화면 초점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연결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저는 어디로 확인할 수 있냐 했더니 여기로 색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까 전에 화면이 안 켜진 건 배터리가 다 돼서였습니다. 왜 다 됐지? 제가 어제 뭐 누르다가 잘못 누르고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지금 고프로와 오즈모 포켓을 동시에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핸드폰으로 고프로 영상을 좀 미리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핸드폰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금 이 화면 자체로는 사실 오즈모 포켓하고 이 고프로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편집할 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고프로 영상에서는 저 뒤에 달력이 같이 나오고 이 오즈모 포켓에서는 달력이 안 나옵니다. 그냥 화면 봤을 때 한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화면상. 근데 지금 고프로상에서는 화면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까지 각도 차이가 날 줄이야. 그리고 지금 고프로는 그 리니어 각도로 찍고 있고 오즈모 포켓은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냥 기본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거의 제가 중간에 들어가게 둘 다 놔두고 촬영을 하고 있고 말소리는 지금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서 조금 먹먹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될지.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마이크를 안 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시간으로 보는 고프로 영상이 한 2, 3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뭔가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네요. 지금 약간 밑에서 위로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폭우로 인해서 제가 주문한 삼각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각도만 좀 틀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정신이 없네요. 화면이 하나? 저건 화면이 아니지만 저것도 화면? 이것도 화면.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완전 실시간. 오즈모 포켓. 근데 고프로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서 그냥 화면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만 될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앞머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찍으려고 하냐. 짠! 오일 클리어 페이퍼. 기획 상품이라 그래서 샀어요. 이게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찍은 영상들이 이마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사봤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이거 메이드 인 재팬이네. 한 장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뭔가 좀 부들부들하다.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마만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기름이 아주 잘 띄네요. 이게 근데 제 생각하고 좀 달랐던 게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계속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요. 약간 보송보송하긴 한데 뭔가 손도 지금 되게 보송보송하거든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회사에 놔두고 하나는 갖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프로는 신기합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고프로 쪽을 못 쳐다보고 계속 오즈모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오즈모를 팔아야 될지 고프로만 써도 될지 그게 고민입니다. 여기 이 오즈모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이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지금 이 화면의 작음과 이 카메라가 이렇게 딱딱 누르면 싹싹 돌아가거든요. 그런 편함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고프로를 계속 써보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겉으로는 화각이 넓어서 되게 적응이 안 되네요. 제가 어제 얘를 사왔으니까 쿠팡으로 이런 걸 시켰습니다. 짠, 짠, 짠. 근데 오늘이 폭우가 온 날이어서 봉투랑 박스가 다 젖어서 왔어요. 엄청. 그래서 내용물만 가지고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으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건 되게 좋네요. 이걸 어디다 놔둬야지 잘 놔뒀다고 소문이 날까? 자, 일단은 제일 필요했던 거 이것부터 까볼게요. 롤란지 미니 삼각대입니다. 지금 나이가 저기서 간식 달라고 뒹굴거리고 있어가지고. 오, 되게 작아.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펼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늘리지 근데? 당기면 되나? 설명서가 없어. 힘을 하는 거야. 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이가 참견하러 왔어요. 약간 삼당봉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이게 무게가 100g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고, 아니면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찍어도 되고. 이게 좋은 게 여기 끝에가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거예요. 안 미끄러지게.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여기도 약간 고무 재질.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아주 좋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벌써 좀 물에 젖어서 보이겠는데, 이게 필름이에요. 고프로 필름을 안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붙이셨냐고 여쭤봤더니 영상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런 화질 저하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안 붙이셨다고 해서, 저도 붙이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기계를 사면 거의 붙이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 가이드도 있고, 이걸 촬영 끝나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좀 기다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실리콘 케이스예요. 이렇게 끈도 주고 끈도 주고, 끈도 까만색이면 좋을 텐데 끈은 은색이네. 끈하고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 본체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카메라 화면 뭐라 그래? 액정. 렌즈. 렌즈 부분에 끼우는 거. 제가 탐났던 건 이겁니다. 이걸 끼우기에는 너무 무서운 게, 찍을 때 발열이 너무 심해서 이거 찍었다가는 오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될 일이 있으면 얘를 해야겠죠? 여기 이게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 제가 주머니에 넣거나 어디 넣을 때 요거를 이렇게 닫아주려고 얘를 샀습니다. 이렇게 오긴 했지만 내가 원한 건 얘라는 거. 오늘 쿠팡 언박싱을 해봤고 처음 찍는 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환불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성공적입니다. 그럼 일단 안녕. 카메라가 두 개니까 이런 것도 되네요. 이거를 이제 붙여볼게요. 어디 보자. 부착 가이드. 이런 거 봐봤자 소용이 없어. 실전으로 들어가겠어요. 얘를 먼저 닦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앞에 쬐끄만한 액정. 이게 뒤에 터치 액정. 아니네. 이게 촬영 렌즈 보호. 이게 조그만한 액정. 뒤에 터치 액정. 1번을 떼고 붙인 다음에 2번을 떼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해봅시다.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떼볼게요. 아니, 밑에 거랑 같이 떨어지면 안 되지. 헤헤. 여기 끝에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쓰다 보면은 안 보이겠죠? 신경 쓰인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붙이는 걸 싫어해요.
너무. 여기도 조그만한 지금 먼지가 하나 껴있거든요? 근데 지금 필름 사이에 낀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 유격 사이에 껴있어요. 고무 유격.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지? 먼지가 꼈는데? 먼지 제보 스티커를. 아, 신경 쓰이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망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행히 먼지는 아니어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내가 머리로 카메라 친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삐뚤게 붙여졌는데, 여기는 뭐, 괜찮겠죠? 뭐, 여기 터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나름 잘 됐죠? 붙이는데 10분이나 걸렸네? 그럼 가서 양이 간식을 먼저 챙겨주겠습니다.